그러면 이제 핵 문제는 참 여전히 이제 저 한미사회는 또 상당히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아예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만 않았지 그냥 그뭐 완전히 국민한테는 봉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그 그렇습니다. 문제를 아마 김 박사님처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예, 뭐 과찬의 말씀이십니다만은 미국 정부, 미국 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 사이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한미 간 이견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취해온 소위 대외 기조, 그 안에서 핵을 다룬 건데요. 그 대외 기조는 이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친북, 친중, 탈미, 반일. 그러니까 이네 개를 다 합쳐서 보면 이게 좌파적 수정주의예요. 과거 지금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이 취해온 행보는 그하고 좀 달랐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는 이 관리하는 자세를 취했고 또 미국과는 동맹을 하는 연미 자세를 취했고 그죠? 중국에 대해서는 친하게 지내지만 적대시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굴복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협력할 건 협력하는 이런 자세. 상당히 실용주의적 자세를 취해온 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와서 이게 이제 확 바뀐 거죠. 종전의 것을 뭐 전통적 뭐 우파적 전통주의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외 기조는 좌파적 수정주의라고 볼수 수정주의로. 있는 건데 핵 문제를 그 좌파적 수정주의 안에서 다루니까 미국하고는 이념적인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거죠. 완전히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관점이 이런 거죠. 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시각은 북한은 에너미이기에 앞서서 민족이다, 동족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비중을 상당히 실어주는 것이고, 또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하고도 우리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해서 결속을 느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을 괴롭히고, 세계 국제 핵질서를 흔드는 뭐 이런 그 악성 요인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세계 핵질서를 관장하는 국가거든요. 매니저거든요. 소위 이제 non-proliferation regime, 비확산 regime을 관리하는 관리국이 미국인데,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건데,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대적해야 될 미국을 골머리 아프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전략적 자산인데, 우리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끼는. 이러니까, 말로는 비핵화를 얘기하고, 실제로는 비핵화에 목을 매지는 않아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앞에서는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그게 이제 얘기하고, 국민들하고 굉장히 그 괴리죠. 집권 세력하고는 차이네요. 차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생활인으로 살아가면 그냥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수가 보이고 하는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 쪽지개처럼 딱. 이게 사는 게왜 이렇게 있냐. 그리고 아마 이 정권 하에서 살아가는 삶처럼 이 땅에 사는 게 고단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거든요. 맞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도 힘들지만 일단 생각이 다르니까 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다를까? 그핵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 생각하고 정부 기조가 다르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사실 오래 전부터 신문 칼럼을 쓰면서 경계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면 조선반도 비핵화가 되고, 한국에서는 우리말로는 한반도 비핵화가 되고, 영어로 얘기하면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가 돼. Korean Peninsula가 돼. 그러니까 이 세계의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번역, 이 표현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는 김일성 때부터 썼어요. 김일성 때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 전술핵을 빼라는 겁니다. 그게 조선반도 비핵화였어요. 전술핵이 사라지고 난 후에 1991년대에 미군 전술핵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아들 김정일 세대에 와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전술핵은 뺐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핵을 탑재한 미국의 무기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여전히 핵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북조선을 위협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 영향력을 모두 다 벗겨내야 한다. 그래야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될 수 있다. 이게 북한이 말한 조선반도예요. 자기들이 핵을 가진 걸 내려놓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게 이제 김정은한테 내려와서는 그대로 선대의 유훈이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 용어는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라고 써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평양선언 어느 문서를 보더라도 다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명사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걸 조선반도 비핵화로 씁니다. 그 영어로는 코리안 페닌슐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몰랐어요. 코리안 페닌슐라를 비핵화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하면 그게 충분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최근에는 알아요. 지금 미국도. 이 단어는 그 뜻이 아니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 뜻을 알거든요. 알고 우리가 굉장히 시비를 했다고요.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얘기 쓰지 말라. 그런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분명히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용어 모든 그 문제가 언어가 흐트러지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이 순순히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거기에 서명하고 그 표현 가지고 우리 국민한테는 봐라 한반도 비핵화에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선전하고 그런 입장을 취해온 거죠. 사기를 친 거네요. 예, 뭐 이중적, 예, 이중적으로 한 거예요. 예, 자기들은 다 알면서 예, 국민들한테 세일즈를 하고, 예, 알죠.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예. 북한의 핵은 탑재할 수 없는 걸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예. 정리를 해놓은 거네요. 예. 그럼 현재 이제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분명히 뚜렷한 관점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핵 문제 해결을 해야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한다는 이 미국의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논리들을 많이 내세웠죠. 뭐 선순환 논리. 반드시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면 그게 좋은 역할을 해서 결국은 핵을 포기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믿고 해보자. 뭐 이런 논리를 계속 생산을 해왔죠. 소위 이 땅의 좌파 인사들이 그런 논리를 해왔죠. 미국은 그건 아니죠. 명확한 원칙주의적인 예.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그렇습니다. 미국도 핵을 먼저 100% 내려놔야 그때부터 우리가 문호를 태워주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빅딜. 그러니까 핵을 전부 다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먼저 하라.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행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나 이런 문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리스트 그냥 예. 그래서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또 네. 그냥 예. 리스트 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된 예. 거죠. 그 리스트 전체를 내놓고 전체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미국은. 예. 예.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박차원 일어난 거죠. 그렇죠. 북한은 스몰딜을 생각했으니까요. 예. 예. 쥐꼬리만큼 양보하고 많이 받으려고 생각했더니 바로 부딪혔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정부가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다음 정부도 또 역시 지금 정부와 같은 기조로 간다면 아마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많은 사람들은 뭐 미국은 한국에 오랫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 이후에 미국은 과거의 미국보다는 많이 변질됐죠. 지금 뭐, 지금 북한이 지금 한국을 향해서 행패를 부리는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가서 연설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신경 쓰고 가서 막아주는 거 아니, 그게 미국이 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핵 문제를 놓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면 동맹이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 있다. 골치가 아주 나쁜 나라일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 세계 그 수많은 국가들의 외교적 문제나 이런 부분을 미국이란 나라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자산을 요구하는 예. 뭐 일본하고도 관계도 그렇고 뭐 예. 너무나 많은 그런 본인들이 자원이 외교 자원이 제한돼 있을 건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보면은 좀 자기 중심적인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게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기조 안보에 대한 정의 핵 문제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게 180도 바뀌니까 그래 너는 왜 그 너 나름대로의 그런 그 일관된 그런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게 없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많이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너 그런 사람들이 하나 사람 바뀌면 뭐 뭐가 그냥 완전히 180도 바뀌냐. 그래서 이거 우리 한국에서도요. 아까 이제 미래통합당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요. 진보 보수 좌파 우파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저쪽에 사는 일이 진보고 이쪽에 사는 일이 보수인 양 생각하는데.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가며 이렇게 집권하는 상황이라면 제 같은 사람은 유튜브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냥 지켜보면 돼요. 진보도 다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떤 진보 보수가 대북정책, 안보정책, 핵 문제에 180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게 무슨 보수 진보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뭐 보수 진보라 그러지만 사실 대외 정책에 있어서 거의 같거든요. 국익이라는 큰 그. 예. 해외에서 전쟁을 치르고 참 글로벌 데모크라시를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같았거든. 거의 같았거든. 한국은 보수진보라고 얘기하는데 보수진보가 아닌 상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골치가 아픈 거죠. 이게 무슨 대외 기조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180도로 반대로 바뀌는 나라하고 어떻게 동맹을 맺느냐.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피곤하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하신 것 말입니다. 핵 문제가 이렇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서로 엇박자를 내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조가 계속되면 동맹이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하는 우려를 했는데 반대로 말이죠. 다른 정부가 들어와서 동맹을 중심에 놓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취했던 자세를 다시 전통적 대외 기조로 바꾸어 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때는 아마 핵동맹으로 갈 겁니다. 핵동맹으로. 북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뻔한 것이고요. 중국, 러시아 뻔한 게 핵 강대국. 중국은 지금 러시아와 미국에 비해서 후발국 아닙니까? 핵 군사력으로 치는 거.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맹렬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 세 나라가 다 핵 보유국인데 이쪽에서는 미국이 핵을 갖고 한국과 일본 동맹국들한테 너희들은 핵을 갖지 말라. 내가 핵 우산으로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아시아의 전략 균형은 중국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맹국들한테도 핵 보유를 시키든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을 뭐 유럽식으로 이 핵 공유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이 소위 자유민주 핵 동맹으로 가지 않으면 아시아의 전략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 그림이 보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치 체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립하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국민은 또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데 뭐 그게 참 똑똑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뭐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데. 그건 뭐 안 느끼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뭐 지나치게 낙관주의자까 그런 생각이 참 아쉬운 뭐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이 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드리는 것도 맞고 또 언론이 뭐 제대로 언론 역할을 하지 않는데 국민이 각성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소위 좌괴감도 좀 들고 많은 생각들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 오늘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그 월성 예 그 문제 조금 해주시죠. 아 예 정말 참 제한테는 제가 핵 문제를 전공한 제한테는 참 굉장히 한 맺힌 대목입니다.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 그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하는 게 세상에 드러나서 그때부터 북핵 문제가 국제 문제로 이렇게 부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사실 박사학위를 마치고 국방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 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전쟁 끝나면서부터 착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사리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눈에 다 보였는데,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은 노태우 정부 때 농축재채를 포기하는 정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재채를 포기하면 농축재채를 포기하면 핵무기를 못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농축재채를 포기하면 이 원자력의 선진화도 어려워요. 그때 이제 포기하게 된 계기가 그게 이제 북한이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만들고 있으니까 저걸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네. 어떻게 믿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 그 약속하면 대한민국만 바보 되니까 대한민국 바보 되고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은 이 눈동자 두 개가 빠진 것이 된다. 이 농축을 해야지 핵연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재처리를 해야지만 핵 타고난 핵연료를 처리도 하고 거기서 플루토늄도 뽑아내고 근데 그걸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구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원자력 산업은 우리 원자력 산업은 원전도 잘 만들고 원전 성능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런데 농축과 재채를 하지 못하는 원자력 산업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박정희 시대 때는 1970년대에는요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노골적으로 만들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그때 왜 1969년에 닉슨이 당선되면서 닉슨 닥터린 나오고 7사단 철수시키고 70년이죠. 예, 아시아의 방어는 아시아인이 해라. 우리는 이제 더 도와주지 않겠다. 근데 막 북한은 계속 도발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핵무기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그 각종 원자력 연구소에다가 대전의 국방과학 연구소에다가 사람들을 배치해서 시작을 하다가 미국한테 된서리를 맞았죠. 미국이 뭐 아주 시퍼렇게 그냥 화를 내고 해서 결국은 1975년도에 각서를 쓰고 핵무기 안 만들겠다고 항복선언을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항복선언을 해도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여차하면 핵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라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김재규의 흉탄에 서거하시기 직전에 캐나다로부터 중수로를 도입을 합니다. 그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 중수로는 어떤 원자로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수로, 이게 대부분은 경수로입니다. 우리나라에. 경수로는 그 나중에 타고난 핵연료를 재처리를 해도 고순도 플루토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핵폭탄을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중수로는 이 농축하지 않은 천연 우라늄을 떼는데 그렇게 해서 타고난 연료를 빼서 재처리를 하면 바로 폭탄급 웨폰 그레이드 플루토늄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거죠. 캐나다 기술이었죠. 캐나다 기술이죠. 캔두라는 캐나다 건데 그 70년대는요. 우리가 미국에서 저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들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압력을 뿌리치고 참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월성 그걸 계약을 하고 시작 공사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자기는 돌아가셨죠. 80년 초반에 그 가동이 됐습니다. 월성 1호기는. 그런데 40년 기간이 돼서 정부가 폐쇄한다는 건데 40년 기간이 돼서 폐쇄한다는 말이 어폐가 많다는 걸 제가 두 가지만 밝혀드리면 원전은 40년, 50년 이렇게 설계해서 수명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되면요. 다시 안에 거를 다시 리퍼비시를 하면 또 수십 년을 또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원전 100개 정도 있는데 80개를 다 그렇게 해서 다 수명 연장을 다 했습니다. 한국도 그 월성 1호기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리퍼비시를 해서 돈을 7천억 원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십 년 다시 설 수 있도록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걸 리퍼비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한다면 또 말이 좀 될지도 몰라요. 그 돈을 7천억이나 쓴 그 월성 1호기를 폐쇄하겠다고 결정을 이 정부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경제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해석이 가능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아무 해석이 가능하지. 그러면 결국 박정희가 심었던 그 애국심, 예? 그 원자력 잠재력을 향한 그 박정희의 집념, 예? 그 박정희 지우기라는 거 말고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예? 예. 제가 이제 그런 누가 그게 아니라면 이 정부가 좀 저한테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무슨 뭐 어떤 결정이 있거나 결과가 있으면은 그 이유가 뭔지가 설득이 안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참 딱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월성 1호기는 정말 참 중요한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 말로 중요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가치를 금액으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딱 그걸 찍어서 그냥 폐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 예, 저도 뭐 심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그 내부 자료를 좀 볼 수 있는 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뭐 경제성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감사원에서 나오지 않지만 예.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몇 시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예. 경제성도 다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합리화시킨 이사에서. 그럼요. 그럼요. 월성 1호기 얘기를 넘어서 원전 전체를 보면 말이죠. 원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저게 뭐 저 가스, 저 천연가스 이런 걸로 하는 거에 비해서 한 70% 정도밖에 안 들고, 석유보다도 한 70%밖에 안 들고, 풍력, 태양력 이런 것보다는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 차이가요, 단가 차이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그런 거죠. 환경성을 따지더라도요. 그렇냐. 원자력은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지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도 사고가 날 수 있다. 아, 그거야. 그래 따지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안 되죠. 걸어서 가야지요.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비행기가 훨씬 안전하거든. 그냥 한번 사고 나면 참 치명적일 수 있다. 원전도 그런 거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훨씬 우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원전에서 원자력 기술을 잔뜩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대한민국이 정말 다급한 시기에 핵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다 기술의 토대는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 잠재력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까부셔가지고. 경제성, 환경성, 안보성 차원에서 탈원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걸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원전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십니까? 한국이 만든 한국형 원전은요, 얼마 전에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선가 그 원전 만들겠다고 그 입찰을 받았는데요. 몇 년 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미국이 제시한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프랑스, 일본보다 훨씬 샀어요. 심지어 중국보다도 샀어요. 중국은 아직까지 원전 기술이 자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가져와서 그냥 떼다 붙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원전 만들고 운용하는 기술은 완전히 세계적인 기술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값이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지금 앞으로 원전 시장 이제 막 여기저기서 수주를 받아서 하면 그 원전을 팔게 되면요, 원전을 한번 들어가면 40년, 50년씩 설계 기간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 부품을 공급하고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이게 우리 미래의 먹거리예요. 하나 원전 계약을 하면요, 그게 수십 년 동안 먹거리예요. 그 원전을 때려 부시겠다?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예. 네. 참, 제가 보면 생각이 참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럼 저는 또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를 보면 그게 이제 1970대 초반에 현대양행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현대양행을 거쳐가지고 또 뭐 무슨 뭐 몇 군데 인수했다가 또 한국중공업을 거쳐가 결국 이제 두산이 인수했는데, 그 참 한국의 중화공업의 압축 역사를 반영하는 그 한 회사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그렇게 함부로 뭐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런 막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청와대 있는 사람들 그냥 버튼 누르면 돈이 막 생기는 걸 알아요. 사업을 하나 일으켜 가지고 제대로 돈이 나올 때까지 만드는 거가 그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데. 그럼요. 그 개념 자체 없는 거 같아요. 그럼요. 버튼 누르면 돈이 나오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알아주는 대한민국의 일류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우리 국가의 자산인 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두산중공업에 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명, 100여 명 정도의 최일류 고급 브레인들이 이미 해외로 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예. 미래가 안 보이니까.